네, 이런 식으로 꽃창포, 물에서 사는 꽃창포를 할 수도 있고요. 아, 미나리를 또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하단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. 이렇게 화분 대형으로 합니다. 아, 미나리 키우는 거고, 뭐 고추, 옥상에서 가지, 부추 이런 식으로요. 네, 위에만 해서 또 해루질 할 때 통으로 가지고 다녀도 좋고요. 여기는 화분들 다 해놓은 겁니다. 그리고 삽목상자로도 좋습니다. 이렇게 뚜껑을 덮을 수가 있으니까. 아, 지난 가을인데요. 제 유친 중에 왕원리 영숙 TV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만 그 뷰를 찍었는데, 늦가을에 이거 저기 상추 같은 거 이렇게 예, 그 보온하는 용도로 아주 획기적인 예, 그 방법이었어요. 그래서 예, 뭐 이제 이렇게 올려놓으면 보온하는 용도로도 좋습니다. 초봄이나 늦가을. 또 하나의 용도는요, 예, 갈수기에 그 나무에 물 줄 때, 아주 좋습니다. 그 하단에 구멍을 작게 하나 뚫어 놓으면 거의 24시간 쫄쫄쫄쫄 나옵니다. 그러면 흐르지 않고 그냥 이 땅속으로 탁 서서히 스며드는 거죠. 그리고 이 뚜껑 가지고도 물 나오는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 외지에서 물 주고 올 때, 그럴 때 한 통씩 두 통씩 올려놓고 오면 나무들 성장에 안타 죽고 아주 최고죠. 네, 이런 통들은요, 주유소 가서 모아달라 하시면은 좋아들 하세요. 그래서 요거 경유차에 꼭 들어가야지 되는 매연 그 촉매제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, 주유소에는. 네,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보시고요. 가위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현란한 손놀림으로 돌아가면 됩니다. 네, 아주 쉽습니다. 그래서 칼로 하시면 다치니까요. 그냥 가위 같은 걸로 하시면은 빠르고 좋습니다. 네, 용기를 잘라놓는 게 끝났어요. 그리고 이제 불 작업 남았습니다. 천공을 하는데요, 바람을 등지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쉽게 끝납니다. 쉽게.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원하는 만큼의 그 천공을 할 수 있다. 네, 물 조절이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이 요소수통 아주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작업을 마치는데 오늘 한쪽만 이렇게 손잡이 두고 해가지고 해루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생식물 그 재배하면서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용기로도 쓰고 구멍을 이렇게 내서 화분으로도 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흙담아 놓은 것들은 이제 그 파종하는 것들, 씨앗들 파종도 하고요. 여기다가 또 삽목을 하고서 뚜껑을 덮어 놓으면 좋으니까요. 그래서 삽목을 하고서 뚜껑을 이런 식으로 덮어 놓을 수도 있고, 습도 조절
그 다음에 일전 언급드렸듯이 왕언니 영숙TV에서처럼 가을에 그 한파 추위였기에 이렇게 작물들 덮어놓는 용도로 하면 이게 커서 좋을 듯 합니다. 자, 이것으로 작업을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응용을 해보시고요. 감사합니다.